43년 동안 우리가 남전도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. 그리고 활성화 절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. 43년의 역사가 제가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전도에까지 이런 거 다 흡수해서 한꺼번에 평신도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교회가 살고 또 나라가 삽니다.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북성교, 이북성교 하고 정부교지만 한 번 더가 진짜 주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날 때 그때 평신도 운동이 연합과 일치도 그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녀 여전도에 평신도들이 다 혼연일체돼서 운동을 잘할 수 있고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 회장님께서 평신도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? 저는요. 그 우리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됐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꾸 쇠퇴로 된 건 쇠퇴하기 시작한 거는 이 사역자들이나 이 평신도 운동이 쇠퇴되니까 자꾸만 그 교회가 뭐 부패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씀이지만 조금 좀 퇴보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활성화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당연히 좀 뭐랄까요 조금 마음에 좀 다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장로로 있으면서 평신도 활동을 하면서 절대 불의를 보면은 그 누구도 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. 왜?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제가 그래고선 시작하고 밤에 침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제가 말로나 행동으로 혹시 잘못된 거 있거든 다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.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많을 테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. 저도 이제 은퇴해서 지금 시무가 아니고 은퇴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제 여생을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몸바치려고 제가 이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. 예. 진짜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리고 특별히 저희 식구 아까도 제가 평신도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식구 뇌출혈로 작년 5월 17일에 쓰러졌을 때 회복 어렵다랬어요. 그런데 제가 3일만 금식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신경외과 과장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러세요. 3일간 제가 금식기도 하고 지적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약물 치료가 그냥 먹혀들었어요. 그래서 뇌수술도 안 하고 그대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지금 보셨겠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언어나 이 몸은 좀 무거워요. 아직도. 그러나 지금 계속 재활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그동안 제가 평신도 운동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누구든지 저는 이런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일은 양보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역은 감당해야 됩니다. 그럴 때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큰 보험을 해 주세요. 그게 이제 결국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겠죠.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.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를 제가 60이 넘어서 경희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4년 동안 그것도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두 개 학사를 다 따면서 지금 원주 세인트병원 장례식장 고문으로 위촉된 것도 장례도 복지사업이에요. 그래서 원주 시내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는 무료로
그 장례도 치르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평신도 운동회 장로님께서 하는 그렇죠. 일환으로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만 결국은 그게 전도지, 참 전도지. 제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제가 보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로만의 그건 전도지 평신도 운동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이 자격을 갖다 그냥 허틀하게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은 못 벌어요. 그렇지만 갈 때 아까 한기태 목사님 말씀처럼 물질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. 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환원하고 가겠습니다. 저는.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. 네, 그래서 저희 잘하겠습니다.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터뷰 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